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요 벨루스 두 개를 심어 보았고요. 또요 문가드니스 벨루스 살때 선물로 주신 아이를 심어 보았습니다. 또요 뒤에 보면 양로 한 쌍을 심었습니다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는 연봉이에요. 연봉 입고지 된 아이를 선물 받았는데요.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예쁘죠? 너무 예쁜 연봉. 그리고 또이 아이는 예전 영상에 올라갔던 레드 에보니. 레드 에보니가 여기가 연두색이었어요. 근데 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한 일주일밖에 밤낮으로 밖에 있는데요. 그러면서 색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.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레드 에보니. 제가 이렇게 돌에다 심는 걸 좋아하는데요. 이 아이는 방울복랑이 두개 있는데, 이 아이는 제가 대한농장 갔을 때 여러 개 구입하니까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방울복랑을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. 요거는 애심인데요. 애심이 보시면 다른 화분에 심어져 있었어요. 네. 화분을 여러 개 밖에 내놓다 보니까 살짝 건드려졌는데 깨져서 돌 위에다가 심어 보았습니다. 요거 하나 있을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. 돌 위에 심어진 게.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. 요 난, 아직도 향기가 그윽하게 계속 나고 있는 난. 난도 돌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. 너무 예쁘고 향기로워요.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환하게 영상에 담아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 또이 아이는 용어를 입고지 된 아이들이에요. 용어를 이렇게 네 포터를 선물 받았습니다. 용어와 또이 연봉과 용어 네 포터를 이웃님께서 3년을 키우셨다고 하네요, 입고지로. 이렇게 귀하고 예쁜 것을 선물 받아서 요거는 화분에 심어, 연봉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. 용어는 아직 큰 화분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못 심었고요. 너무너무 귀한 걸 선물 받았습니다. 이렇게 선물 받은 다육이들과 또 새로 심은 다육이들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